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다 형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다 좀 우리 이해하겠는데 아니 거짓말 조금 했다고 성밖에 있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좀 하면 어때? 근데 여기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내 안에 입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뭐냐면 나는 성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입에 달고 있고 나에 있는 욕심, 나에 있는 이익,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거짓말을 할 때 이미 뭐냐면 내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심령 안에는 아직도 마귀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 의지를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 편으로 돌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 자꾸 있다면 내 안에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욕심쟁이라 이거예요. 아니 다 있는 욕심인데 내가 좀 욕심 좀 부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욕심 있어야 돼? 안 돼요? 욕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누구에게 왔는가? 마귀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틈바구니에 있는 그 욕심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행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짓말은 정말 다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데 복을 받은 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단파 십브라와 부하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뒤로해가지고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너짜여 그들을 살렸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 는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흥하게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산파들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애굽의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낙태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낙태한 일을 멈춰야 돼요. 낙태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애굽 왕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들은 죽임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애굽 왕은 어떻게 비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의 명령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존중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에 있는 파라오를 속인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입의 거짓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고 나의 유익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내가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있는 초반기에 보니까 이 나합이 나와요. 나합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기생다. 정탐한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이들이 정탐해 왔는데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합이 이 정탐자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탐자들을 너희 집에 들어간 것을 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나합이 숨겨진 정탐꾼들은요 결국에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나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보니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나합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배반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나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그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선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이 어떻게 되었든 또 내가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이것은 안 된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판단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진리 가운데 속한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진리를 행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 있는 모습이 구원을 받는 것 내 있는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